제가 잘 아시는 동포 교포님이 계신데요. 호주에 계시는데요. 성함은 얘기 못 되겠습니다. 하도 이 정권이 탄압이 심하니까 혹시 거기 뭐 대사관 뭐 이런 쪽으로 또 연락해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해서 성함 못 얘기하는데 이분이 10월 3일, 10월 9일에 대해서 재연을 해줬어요. 그 글을 제가 요걸 그냥 해석만 하면 남의 아이디어를 뭐 베낀 것 같으니까 이분의 그냥 그 재언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은 뭐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목이요. 국내외 자유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다. 10월 3일과 9일 행사 재연.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지금 나라가 4.15 부정선거 덮으려고 추미애 사건, 공무원 북한군 사살까지 일으켰다. 막장으로 가는 유사 K나치 정권이다. 코로나 핑계로 광화문 집회 를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불의, 불법,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적 포커, political bully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며 이런 막장 정권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시민단체, 자유시민, 유튜버들 당장 서로 비난, 비방 멈추고 함께 팀으로 힘을 합하여 이제 행동하고 단결하라. 1번. 광화문에 1인 시위, 차량 시위 하실 분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 가족 단위, 친구 단위 시위도 환영이다. 추석 때 모여 합의해서 피켓 만들어 광화문 또는 동네 어귀나 전철에서 한복 입고 하기. 2번. 그러나 광화문 시위를 고집하기보다 KBS, MBC, SBS 등 어용 방송국들, 동부검찰, 선관위,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는 친북, 친중, 주사파 일당들과 민주당 부역자들, 예, 김원웅, 추미애, 조국, 윤미향, 김두관, 박지원, 이인영, 임종석, 점점점. 이런 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피켓 시위 데모할 것. 3번. 국민의 힘이, 이건 당입니다. 아, 이 당을 이따위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사족을 좀 달았습니다. 각 지역구에 이런 자들 파악해서 당원들에게 할당해서 데모할 것. 4. 여기에 50명 정도 버스 한 대씩 배치해서 피켓 들고 거리 두고 데모할 것. 선관위, 검찰, 방송국 등은 적어도 500명 이상 모여 데모할 것. 가짜 여론조사 기관도 꼭 포위할 것. 5번. 차량 시위도 각 지역에서 이런 기관과 사람 주위에서 산발적으로 할 것. 6번. 10월 3일 일정 기간, 예, 오후 3시에 1. 북한의 죽은 공무원의 애도 침묵과 이 불의한 거. 3. 나라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세우기 위한 기도. 3번. 경적. 3분간 전국 동시에 울리기. 이 아이디어도 괜찮네요. 7. 이런 경적 울리기와 묵념은 앞으로 계속 오후 3시에 전국적으로 할 것.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에 대한 묵념과 다시 재건을 위한 염원으로 함. 8. 벨라루스처럼 여성들이 나서야 하고 앞장서라. 9. 한국 자유시민과 기독교단체 휴일 반납하고 모두 참여할 것. 침묵하는 자 비겁자요 동조자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살릴 마지막 기회이다. 핸드폰 동선 끌 것. 10. 야당의 대권주자들은 모두 힘을 합쳐 문재인 퇴진에 적극 앞서 동참하고 절대 선의 경쟁하기 바란다. 각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도 상대방 지도자 비난 마라. 모두 정책, 진심, 애국으로 승부를 보게 격려할 것. 유튜브 오피니언 리더들은 절대 지금의 누구도 구체적으로 지지를 보내지 말고 모두 장단점으로 비교하라. 9월 28일 2020년 서울 수복의 날에 대한민국 수복을 바라며. 아, 이렇게 글을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그러면서 첨언을 넣습니다. 아래를 참조할 것. 그러면서요, 땡땡이를 쳤는데요. 야당은 문재인 탄핵 발의하라. 국민은 티셔츠나 가방에다 슬로건을 만들어 입고 다니자. 국민들은 일정 시간에 차량 경적 울리기 하자. 차량이나 집 밖에 다음 스티커 붙이는 운동 전개하자. 모두 1인 시위 동참하자. 슬로건, 예, 그 스티커 예죠. 예를 쭉 드는데요. 문재인 사태 구속 퇴진하라. 코로나 정치 방역 국민 억압 중단하라. 4.15 부정선거 중국 개입 밝혀라. 선관위는 4.15 재검표 증거인멸 멈춰라. 재검표 미루는 검찰도 공범이다. 북한에서 국민 죽인 문재인의 살인방조, 자국민 살인 덮는 국방장관 안기부장, 외교부장 즉각 사퇴, 판문점 협정 위반한 김정은 살인마, 법치 파괴 추미애 즉각 사표, 위안부 등친 윤미향 즉각 사퇴, 양산이 니 거냐 김두관 즉각 사퇴, 추미애 기각한 어용검찰 즉각 사퇴, 부정선거 서버 이동하여 증거인멸하는 선관위는 자포가라. 이렇게 그 피켓에 들 문구들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트를 그리면서 이 글로 마칩니다.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트로 마감했는데요.
일리가 있는 제언이죠. 여러분들 뭐 이건 뭐 명령도 아니고 이건 무슨 합의를 본 것도 아니니까 해외 동포 교수님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들에게 이런 제언을 한 거니까 판단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제언이었습니다. 10월 3일 여러분 각자가 준비한 대로 1인 시위가 됐든 차량 시위가 됐든 요자들의 그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들 각자 준비한 대로 합시다. 또 집 옥상에서 피켓 들고 하실 분은 집 옥상에서 하는데 누가 뭐래요. 1인 시위 절대 아무 지장 없는 겁니다. 혼자서. 근데 그게 이제 몇십 명 모이면 코로나로 이것들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것들이 방해를 하니까 방해에 덫에 안 걸리려면 그냥 뚝뚝 떨어져서 1인 시위 하면 돼요. 그게 아무 데서든 상관없습니다. 차량 시위도 마찬가지예요. 예. 몇십 대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면 혹시 제지당할 수 있으니까 아, 나 혼자 차량 시위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라 그래? 말이 말 같은 소리를. 그거는 이상 없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사는 우리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해외 동포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나라 걱정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해요. 뭉칩시다.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